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벨고로드에 직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국경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제1전차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근처 지역에서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8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8일에 이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대를 모으고 있고 재편성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정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8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에서 지상공세, 공습,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포파스나에서 철수했다고 보고했으며 러시아군이 지난 며칠 동안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행정 경계를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는 빌로우리부카, 보에보디부카, 리시찬스크 지역에서 활발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남쪽에서 세베르 도네츠크를 포위하고 루안스크주 경계를 향해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제90 전차사단인 리만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8일 아조스탈 공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모든 민간인 탈출에 성공을 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아조스탈에 남아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마리우폴을 러시아 경제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마라트 코스놀린 부총리와 함께 마리우폴의 항구를 방문하여 러시아 제품이 이달 말에 항구를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우폴의 항구 접근을 활용하여 마리우폴의 경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데요. 5월 9일이 이 전쟁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9일에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 들어온 대로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